3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55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 중에 우리 김태영, 김예림 성도님 지금 계시나요? 네, 계셨는데 아마 아이랑 어디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오랜만에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아까 광고할 때 우리 데니 유미추 가정의 우리 헨리 주셨죠? 우리 주영근 집사님, 주승현 집사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가게에 들어가 보면 주일은 쉽니다라고 써놓은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딱 알죠. 아, 이 가게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딱 알았습니다. TV 광고에도 선전을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광고하면 아, 이 기업의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그렇게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님을 이렇게 구분해 주고 있었던 알게 해 주는 분명한 표지 중에 하나가 주일은 쉽니다라는 그런 문구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 역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 주는 표지였죠. 아하드 아함이라는 유대인 사상가는요. 안식일을 지킨 것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을 지킨 것은 안식일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유대인의 그런 공동체성이 유대인을 지켜나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안식일에 벌어진 두 개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은 일이 발단이 되었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당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의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목해 보면서 안식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문제를 삼았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요 안식일 논쟁이 있을 때마다 뭐 여기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무엇인지 또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 또 어떻게 진정한 안식이 회복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두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안식일의 참 의미와 목적, 또 진정한 안식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예요. 배고픈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먹은 이야기죠.
추수를 앞두고 있는 밀밭 사이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꺾어서 잘라 비벼 먹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었죠. 이 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아주 가까이 볼 정도로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죠? 예수님 뭐 잘못하는 것 없나? 이거를 찾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는 것을 보고 문제를 삼았는데요. 만약에 저희에게, 저기 지금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먹네? 라고 하면서 이거 문제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문제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라면요, 제자들이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 밀을 이렇게 까먹은 거, 이거 문제 삼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무리 밀 이삭, 우리 뭐 한국에선 설이라 그러죠? 밀 이삭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분명히 도둑질이고, 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허락 없이 먹느냐, 먹었다는 것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율법에는요, 아세요? 이 굶주린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보장돼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을 보시면요, 배고픈 사람이 다른 사람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주인 허락 없이 포도를 따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배고픈 사람은요, 남의 그 곡식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따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낫을 들고 들어가서 그 밭에서 추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광주리를 들고 가서 포도밭에 그 포도를 다 따오면 안 됐죠. 그건 아니지만 들어가서 자기가 먹을 만큼 충분히 먹을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분명해지는 게 있죠. 율법은요, 사람이 굶주려 죽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과일이나 곡식을 먹게 해주는 것을 보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원래부터가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법이었죠.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는 것은요, 남의 것을 따먹었다라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법인 그 십계명에 나온 대로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됐습니다. 우리 십계명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기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어디까지는 일하는 거고 어디부터는 일하지 않는 것인가?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불분명한 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라는 의미에서 세부 규칙들이 생겨났어요. 이걸 이제 구전율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 아니면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전율법과 전통을 모아놓은 책인 미시나를 보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금지하고 있는 39가지나 되는 그런 목록이 나와요. 여기에는요, 바느질, 아니면 빵 굽는 일것 같은 그런 가사 노동도 안 되게 돼 있고, 못 하게 돼 있고, 뭐 글자를 쓰거나, 불을 켜거나 끄거나 하는 일도, 작은 일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사와 관련된 일도 나오는데요.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면 안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거두어둔 농작물을 타작하는 일도 안 됐다 그래요. 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또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34장을 보면요. 밭갈 때나 거둘 때나 이제 곡식을 거둘 때나 안식일에 쉬라고 말씀하는 말씀도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제자들의 행동이요. 미시나에 나오는 규정을 보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땄습니다. 요 추수겠죠? 그리고 그 이삭을 비벼서 깠습니다. 이건 타작이 될까요? 아무튼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된 일을 했다라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시죠.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급히 도망치고 있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몹시 굶주리고 있었다. 그때 이 배고픈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높당으로 가서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구하는데, 아히멜렉 제사장은 자기에게 일반적으로 먹는 빵, 일반 빵은 없고 일반 떡은 없고 하나님에게 드렸던 거룩한 떡, 진설병이죠? 진설병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설병 아세요? 이매 안식일마다 이 하나님의 성막에 드리는 떡인데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6개씩 이렇게 떡상에 쌓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안식일, 그 다음 안식일이 되면 그 진설병을, 새로운 진설병을 드리고 나서 이전에 있던 진설병은 물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려 나온 진설병을 율법에서는 제사장만 먹게 했습니다. 근데 그날도 안식일이었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는 그 물려 나온 진설병이 있었던 거예요. 떡 12개예요. 큰 떡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데 다윗에게 주어 먹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 진설병을 받아서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다윗은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진설병을 먹어서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렇죠? 자기만 먹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줬습니다. 다 같이 이 제사장 아닌 사람들이 먹었기 때문에 이 법으로 보자면, 율법으로 보자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건가요? 자, 그런데요, 이 진설병으로 굶주린 사람에게 주어서 살렸다는 그 율법의 정신으로 보자면 이것은 옳습니다. 옳은 일을 한 거예요. 후에 하나님은요, 이 일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이 일로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다거나 무슨 이 벌을 받았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요, 다윗이 제사장만 먹어야 했던 그 거룩한 떡을 먹음으로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고 힘을 내서 도망갈 수 있었다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이야기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거룩한 떡을 먹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거룩한 떡을 먹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은 이야기로 해석이 되어지죠. 자, 그렇다면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거요. 밀밭에서 이삭을 따 비벼 먹었다는 것은요,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에게 공급하시고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다라고 말씀하는 셈이 되죠. 자, 지금 보시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예수님의 보는 그 관점이 전혀 다른 걸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율법의 규정을 보고 있다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세요. 안식일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란 뜻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어떤 제도나 어떤 규칙이나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과 충돌할 때 무엇이 먼저인가, 우리 정확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죠.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제도나 규칙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제도나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 안식일의 이 목적을 좀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쉬라고 하신 그런 이유고, 안식일의 목적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그 십계명을 보시면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부터 말씀인데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아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피곤해서 아이 나 오늘 하루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고 만족스러우셨는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에게도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안식일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창조 세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모든 것들,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말씀인 거죠. 또 다른 십계명 본문이 나오는 신명기 5장에서는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면서 그 이유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5장 14절부터 말씀인데요, 똑같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유가 나오는데요, 여기 부분이 좀 달라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끝없는 일에 짓눌려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서 이제 쉴수 있게 되었고, 안식일마다 우리에게 그 쉼을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종합해 보면 안식일에 쉴수 있는 이두 근거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창조의 은혜, 창조의 그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또 쉼이 없는 그 압제와 노역 가운데 구원해 내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게 하신 거죠. 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속에 그 안식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규정에 얽매여서 참 안식,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창조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 안에서 쉬는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안식일을 지키느라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라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출애굽으로 진정한 안식을 주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 규칙에 함몰되어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배고파 굶주린 자가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 규정에 묶여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지요. 굶어가는 자에게, 굶어 죽어가는 자에게 빵을 먹여 살려야 안식을 누리게 할수 있는 겁니다. 마치 굶주린 다윗이 그 안식일에 거룩한 빵을 먹고 살았듯이, 또 배고픈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안식일 규정이요, 이것은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주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것을 잘 배워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쉼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러고 보면요, 마가복음 1장에서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죠.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는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이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나온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언제 하셨다고요? 다 안식일에 하셨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고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들, 정말로 쉼과 안식이 없는 그 사람들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병이 나아야지만,
그 귀신을 쫓아내야지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들을 위하여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하여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기 위하여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식은 누가 이루십니까? 누가 성취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자, 이 두 번째 안식일 논쟁은요, 이제 장소가 바뀌는데요. 이번엔 회당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다시 회당에 가셨을 때 아마도 가버나움 회당이겠죠? 거기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손이 말랐다는 것은요, 손의 신경과 근육이 마비되어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활동력을 상실한 상태죠.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도 여기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는데 이번에 오늘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엿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고치면요,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고 증거로 삼아 고발하려는 거죠. 어쩌면요, 바리새인들이요, 이 한편 손 마른 그 사람을 일부러 회당에 데리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라면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의 마음과 계획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손 마른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물으시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세요. 4절 말씀입니다. 3장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여러분 어느 것이 옳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 당연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모두가 아는 답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질문에 사람들이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죠.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몰라서가 아니죠. 그렇게 대답했다간 자기들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 당연한 대답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 이 구전율법 미시나를 보면요, 한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 처하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이요, 이 사람은 당장 생명의 지장이 있지는 않잖아요. 한쪽 손을 쓸수 없지만 그러면 다른 손쓸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 안식일 말고 그 다음 날 기다렸다가 내일 이 병을 고쳐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이 한편 손 마른 자를 오늘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치시면 이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근본 목적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옳으냐? 아니면 안식일에 악을 행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당연하죠. 선을 행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했다가는 예수님을 그 율법 규정으로 잡아서 책잡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됐죠.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아주 탄식하면서 굉장히 분노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판단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선과 악 사이에서 우리는 늘 선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 바리새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겁니다. 율법 규정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옳은 겁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이요, 굉장히 자기주관적이고 삐뚤어져 있다는 것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선악의 기준은요,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고 좋은 것은 선이고, 자기 자신에게 불리하고 나쁜 것은 악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요,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수많은 재판이 매일매일 열립니까? 왜 계속해서 법규와 판례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다 각자가요,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다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내가 선하고 옳고 또 너도 선하고 옳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선악의 그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분명한 기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예수님 물으셨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그 모든 판단에 있어서요,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아닌지 주님이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아무리 맞고 정의롭고 옳다고 해도 이것이 사람을 살립니까? 아니면 그 영혼에 들어가는 독처럼 퍼져 들어가 목을 조르고 죽입니까? 내가 내린 결정과 행동이 그 사람을 살리는 행동과 결정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죽이는 행동과 결정입니까? 이걸 물어보라는 거죠. 주님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면 선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면 악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물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그 기준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의 기준을 삼아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식일의 세부 규정은 지키지 않았지만 굶주린 다윗이 그 떡을 먹음으로 진설병을 먹음으로 생명을 구했으니 옳은 일이요 참 안식을 얻는 행동이 된 거죠. 안식일의 세부 규정을 지키진 않았지만 배고픈 제자들이 밀이삭을 먹음으로 안식을 경험하게 됐죠.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게 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그 한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심으로 진정한 안식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그 한편손 마른 자에게 그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오른손이 말라 있다고 했으니 그 오른손을 내미는 거죠. 자, 마른 손을 내밀자 예수님께서 이 마른 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죽어 붙어버린 손, 말라 비틀어진 그 손이 살아나고, 피가 돌고, 신경이 살아나고, 관절과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창조의 은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그렇게 선이 베풀어질 때그 사람은 안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주셔서 쉬라 하신 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그 속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한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병 고쳐주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4장에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그날도 안식일이었어요. 누가복음 13장에서 18년 동안 귀신에 매여서 호불라진 여인을 고치신 것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날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이 회당장이 막 화를 내는데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18회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여인을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은요, 이 세상과 사단에 묶이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바로 여기에 참 평안과 안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창조의 풍성함,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그새 창조 안에서 우리는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또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채 다투며 아둥바둥하는 우리의 그런 쉼없는 삶에서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말씀을 마쳐야겠습니다. 우리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 거기에 참 안식이 있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요, 이 깊은 안식으로, 진정한 쉼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안식으로의 초대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안식하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제자가 될 때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로 안식하게 하시고 또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규칙이나 전통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 그 안식일의 주인이요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